안녕하셨습니까? 진성준입니다. 오늘 5.18 민중항쟁 40주년 그리고 이세종 열사 40주기를 맞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나 우리 모두는 5.18 세대, 이세종 세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1980년 5.18 민중항쟁의 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시대와 역사의 눈을 떴고 이세종 열사의 죽음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5.18과 이세종에 의해 거듭난 지 40년, 어느덧 불혹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신념과 역사의 진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지간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굳세어졌습니다. 국정농단을 벌인 무도한 권력을 탄핵할 정도의 민주주의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직 5.18의 진상은 다 드러나지 않았고 심지어는 5.18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참남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려진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깃발을 다시 들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살아 하늘을 보고 싶다. 이세종 투사비에 새겨져 있는 저 비문을 보면서 다시 가슴을 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